처음에는 와가지고 땅 찾으면은 뭐 환 대접해 준다 그러거든요. 말로는 찾고 나면 다 돌아서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다 숨겨버리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데 누가 뺏어갈까봐 그 말 안 해요. 다 숨겨버리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던가. 자고 일어나 보니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김모 씨. 거기다가 조상님이 물려준 땅이 고맙게도 재개발 지역. 하룻밤 사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저는 큰 돈 오고 적혀 있다고 하면 뭐 최하 500만 원. 1,000평만에도 50억이지 얼마예요? 50억. 그래. 수도권에서 찾은 땅들에 대한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한 달여의 길었던 소송이 끝나고 비로소 상속이 결정된 오늘에서야 조상님 땅을 찾은 또 다른 주인공.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토란 같은 땅을 어렵게 손에 넣었다. 찾은 땅이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가 한 2만 평 되는데 계속 있을 줄 알고 더 좀 찾는 중이고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해서 얼굴도 뵙지 못한 조상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먹고 지역에는 불화하겠어요. 불화하는 것도 있고 또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술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을 타고 이민자들도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 6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장석재 씨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번에 3년 만에 나왔는데요. 제도가 있는 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도 자꾸 이제 먹고 그래서 제가 생전에 조상이 남겨주신 그 땅을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걸 찾고자. 1차로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충남에서 292제곱미터를 찾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전국을 상대로 2차 신청을 해둔 상황. 벌써 한 5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은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6.25 전쟁 당시 납북됐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 단순히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소중한 작업인 셈이다. 정서나 해라 해도 정서하신 거예요. 기분 좋죠. 모르던 그 땅들을 찾게 되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예. 2차 신청 결과를 앞두고 온 가족이 들떠 있는 상황. 만일에 보상이 나왔다. 그럼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뭐 금액의 다가를 막론하고 크게 뭐 마음으로는 이제 막 조상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묘소를 좀 더 이렇게 좋게 한다든가 아버님 선조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왜 될는지 없는지는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못 찾은 조상님 땅, 이곳에 가면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토지에 관련한 기록들이 종망나된 국가기록원. 그 돌아가신 정재부 할아버님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본인 모르니까요. 제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발품 팔아 직접 조상님 이름 찾아가며 땅을 찾겠다는 사람들로 인산이네.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 저렴한 사용료 탓에 하루 100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아름아름 정보를 듣고 처음 발을 디딘 사람부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단골 고객까지 땅에 울고 우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일제시대 그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기록 그리고 1950년대 농지개혁 관련 기록 많이들 찾으십니다. 일확천금 앞에서 나이가 됐을까? 고속버스 타고 서울 상경한 노신사부터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어르신까지 조상님 땅을 찾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근데 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만 나오면 벚꽃 나온 기분이죠. 숱한 시행착오 끝에 유명세 떨치고 있는 한 사설업체. 7년간 수집한 자료들은 웬만한 구청 자료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인장 넉넉한 인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 여주군 것만 요만큼 뛰는데도 돈이 거짓말하고 경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보면 300만 그냥 되죠.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전국 각 지역의 토지조사부가 완벽하게 갖춰져 조상님 땅을 찾는 건 시간 문제. 이 토지조사부가 있어야 조상 땅을 찾는데 땅의 역사가 토지조사부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돼 있어야 그 사람 땅입니다. 하루 상담 건수 100여 통은 기본, 입소문 타고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상 땅 찾으려면 의정부 땅도사를 찾아가라. 땅을 찾다가 책까지 낸 열혈 땅도사 서동호 씨.
알면서도 못 찾고 몰라서 못 찾는 땅.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간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그냥 자료 수집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써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는 동호회를 만들어 올바른 조상 땅 찾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 씨. 다양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달아주는 것도 그의 목. 조상 땅 찾기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땅을 뭐 빼앗겼다기보다는 우리 조상님이 땅을 정상적으로 그냥 매매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그 확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기인하게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들이 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조상 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 소유권을 찾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럼 여기 땅이에요. 몇십억 될 걸 알아요. 그게 할아버지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소를 걸었는데 아 세 판까지는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것처럼 되더라고. 20일 있다가 우리 보고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황당해요. 눈앞에서 사라진 수십억 원의 돈. 60대 노모는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틈을 타고 토지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기가 뭐 몇백 건을 했대. 예. 그건 다 거짓말이고. 상속인들 잡으려고. 사무실 가면 책상도 없어요. 그 사무국장 명함을 주는데 책상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근데 민사는 땅 큰 거 하나 이게 뭐 매억 아닙니까? 매억에 들어서 20% 계약했다 40% 계약하면 천문학적이니까. 자기들 작은 거 몇백 건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쉽사리 끈을 놓지 못하는 노모. 과연 그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왜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할머니가 거기 묻혀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해야죠.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땅값.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볼 심산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청. 단 한 뼘이라도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발걸음이 마냥 가벼울 수는 없는 법. 땅이 있다고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 우리 작은아버님이 네. 가서 한번 좀 찾아보라고. 제가 하도 안 갔더니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찾고요?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 맏아들이 서류를 챙겨왔다. 기대를 좀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떨리는 게. 네? 떨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죠, 서울에는. 청령에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냈는데 혹시나 여기서 쭉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별 신청자 상대하는 게 직원들 일이라지만 황당한 일도 부지기수. 보통 이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하나요? 아, 이분은 지금 전국시도를 다 조회하려고 하셔서 16번. 예, 전국시도가 광역시랑 도 단위가. 아 근데 어디 전국을 다 아세요? 아니 그때야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모르니까.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전국 16개 시도를 샅샅이 뒤질 요량. 수수료는 무료예요. 수수료도 여기 정부에서 이게 저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조상 땅을 찾기 위해 5년 만에 미국에서 건너왔다는 어르신.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재적 등본을 놓친 상황. 뭐 어떤 아 동사무소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저거를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어갖고요. 동사무소에서 재적 등본을 하나 띄우라고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돼 있죠. 사람은 없고 그런 건 이제 그냥 나도 있는 게 차선이 찾으면 그게 저게 되겠죠. 이렇게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만 찾아준 땅이 4,340만 제곱미터. 근데 소유자가 불명확했던 땅이 이제 소유자를 찾게 돼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토지 대장상으로도 정리가 되고요. 또 시민들도 모르고 있었던 조상님 땅을 찾으니까 보람도 있고. 알짜배기 땅을 찾아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은 급하고 애만 타는데. 여기 재적이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던가. 얼굴에 꽃이 피고 기대감이 만발. 뭐 오래된 일이라 네. 한번 그냥 연락해보는 거죠. 뭐
도움이 되겠죠, 요새.